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케미컬 엔지니어로 쭉 근무를 하다가 본사에 가서 또 한 10년 뭐 하고 내려가서 안전환경 업무를 미친 듯이 하고 정년 한 2년 놔두고 퇴직을 해서 3개월 동안 거의 죽을 것처럼 고민하다가 안전 컨설턴트 사업을 차렸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직장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가정도 팽개치고 일만 합니다. 새벽처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회사 사업주가 돼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나 자기 시간 맞춰서 일하신 분이나 회사에 도움되기는 마찬가지고 그분 때문에 회사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없으면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정도 챙기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력도 챙기고 능력도 챙기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능력이 뭔지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화해서. 그래서 자기가 계속 월급쟁이만 할 것인지, 개인 사업이 어떨 것인지,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예 화이어족이 돼가지고 뭐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직장 생활은 일정 기간 충분히 했다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문가한테 배우고 또 멘토를 정해서 실습을 하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동기보다 1년만 승진이 늦어지면 거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데 실제 퇴직자 모임에 가보면 직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졌느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회사 다닐 때 뭘 했느냐 어떻게 잘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 그 모임에 가보면은 공장장부터 공장장도 뭐 다양하지만 상무, 전무, 뭐 부사장, 사장까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일 때 무슨 부장이 더 못하고 사장을 하셨던 분이 훨씬 낫고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회사의 직책은 거의 대학 졸업해서 20년, 5년에서 40년 정도 근무하면 다 가진 거 비슷하고 또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없으면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극빈자에 해당됩니다. 자산도 적고 수입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입의 반 이하가 되면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지만 현금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산은 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부인한테 지금 한 만 원 타갖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취미를, 좋은 취미를 가지시고 큰돈 쓰지 않으면서 자기에 맞는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친구에게 밥 살 돈만 있으면 돈은 충분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밥 한 끼 얻어보면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갚을 수 있는 돈 그 정도면 충분하지 많을 필요는 없다. 취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가
아침에 밥 먹고 집에서 책 본다고 하루를 뒹굴고 있으면 부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열심히 좀 즐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친구는 옛날 친구도 좋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마누라도 좋고 현재 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나이 따지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나하고 한맘 맞으면 뭐 낚시를 가셔도 좋고 배드민턴 치셔도 좋고 내가 안 해본 것도 좋고 하여튼 어떤 클럽 활동도 좀 하시고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클럽 활동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친구 또 그 친구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나이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같이 잘 사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테니스를 했고요. 탁구도 치고요. 바둑도 거의 단급이고요. 당구도 하고 또 낚시 친구가 있으면 낚시도 갑니다. 민물도 하고 바다도 가고 근데 자주 가지는 않지만 친구만 있다면 어떤 것들도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됩니다. 제 주변에서 퇴직하시면은 한 50% 이상은 재취업문을 계속 두드리고 다니십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오래 가기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평생 직장을 갈 수 있지만 재취업하고 가시면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 빠르면 몇 개월, 길게 가도 3, 4년이면 다시 실업자가 된다. 그러면 실업자가 고통스럽고 실업수당을 물론 받기는 하지만 또 취업을 하러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취업이 안 된다, 영원히.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 하려면 늦으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그 길로 나가라. 그런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취업을 하다가 보면 급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아예 취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때 뭘 할 거냐? 물론 돈을 안 만들어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지금 시작하면 돈도 되고 또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 준비를 지금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 안 하죠. 악연하고 그냥 내가 옛날에 나였는데 이력서 받아보면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이력서에 내가 잘하는 걸 쓰지 않고 대학 나왔을 때 이력서 쓰는 것처럼 화려한 경력만 잔뜩 써놓는데 실제 뭘 잘하는지 내가 그분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예 안 써져 있습니다. 자기가 발령받아서 왔다 갔다 한 그 부서 이름만 잔뜩 써놓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뭘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력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